안녕하세요. 저는 2022학년도 김영 평촌 캠퍼스 종합반을 수강한 후 학사 편입으로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로 편입을 성공한 윤진홍입니다. 여름방학은 7월달이랑 8월달로 나눌 수 있는데, 7월달에는 제가 텔레마케팅이라는 18학점짜리 과목을 따야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거의 비율로 따지면 영어 2, 수학 1, 텔레마케팅 7 정도로 이제 공부를 하였고, 8월달에 들어서는 텔레마케팅을 딴 이후에 영어 6, 수학 4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7월달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텔레마케팅 때문에 그다지 확보를 하진 못했는데요. 영어 수학을 100이라고 환산을 했을 때, 그래도 영어가 7, 수학이 3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수학은 제가 이제 따로 막 문제를 풀고 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큰 공식 위주로 암기를 하였고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6, 수학을 4 비율로 했는데, 수학 같은 경우엔 그 당시에 이제 다변수 미적분을 나가고 있어서 다변수 미적분의 거의 80% 이상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20%를 나머지 과목에 대한 공식을 암기하는 데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9월 말부터 이제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해서 여름방학에는 딱히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7, 8월 달에 영어 실력이 다소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시험 범위가 다변수 미적분 혹은 공학수학까지 나가게 되는데, 그때 과정에서는 이제 다변수 미적분을 나가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기출을 푸는 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였고, 교수님께서도 아직은 좀 이르다고 하셔서 저는 기출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와 학업계획서는 8월 달에 김영 평촌 캠퍼스에서 자소서 첨삭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여가지고 두 번의 대면을 신청해서 그렇게 자소서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의 성적 비율은 영어는 거의 70에서 80% 왔다 갔다 했고, 수학은 80%에서 90%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저는 1월부터 8월까지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었고, 8월에는 학사 편입, 학사 자연 기준으로 영수합 최고 3등까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여름방학에는 별로 이제 슬럼프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열심히 수업 따라가고 복습하고 계속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에 편입을 시작하게 되면 앞서서 편입을 시작한 1월 달에 시작했거나 아니면 작년에 시작했거나 3월부터 시작한 학생분들에 비해서 다소 공부량이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보다는 진로 승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교수님이 말해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따로 필기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본인만의 확고한 루틴을 가지고 명확한 대학 선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방학을 역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이유는요, 7, 8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9월달이 들어가게 되고, 9월달부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약적으로 이제 큰 상승을 노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7월달, 8월달에 원래 잘하시던 분들은 계속 공부를 해 나가셔서 그 성적을 굳혀 나가시고, 다소 부진했던 분들은 보다 열심히 해서 그 윗분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저의 인생은 이제 180도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주변에서의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
부모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크게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가 편입을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물심양면으로 계속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